남자는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아당 대표 박혁진입니다.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당당의 김영희입니다. 나 때 여자들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지 나이밖에 없었어. 나 때 여자들이 길에서 팔짱 대신에 낄 수 있었던 거는 방구밖에 없었어. 뭐 올리고 내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손은 누가 기억할 손은. 남자가 헤어지자 그랬으면 그동안 고마웠어요. 혹시라도 마음 바뀌면 연락 주세요. 하고 빨리 사라질 것이지 말이야. 어? 헤어지자고 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뭐? 내가 먼저 말할라 그랬어. 내가 먼저 말할라 그랬어. 그럼 먼저 말하지 그랬어. 어? 난 너 사귀기 전부터 말할라 그랬어. 왜 이래가? 그런 네 결혼식에는 축가 내가 부를 거거든. 두 분이 정말 잘해서 각자 역할들을. 허가 막힌다 그죠? 어? 그런 남자들 이별 통보 받으면 뭐라 합니까? 어? 꼴에 존심들은 있어가지고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그래 후회하지 마라. 나 같은 남자 없거든. 오만상 쿨한 척은 다 해놓고 왜 술만 마시면 전화질인데? 어? 전화도 받아봐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대단한 전설의 고향 나셨다고요. 아주 뭐? 여자로 받은 상처는 여자로 치유해야 된다고? 대단한 처방전 나셨다 그죠? 어? 하여간 헤어졌다고 울고 불고 한 게 엊그젠데 왜 하루가 멀다고 물 좋은 나이트만 찾아다니는 건데? 남자의 1급 수사랑을 빼도 없지 뭐!